이번엔 온라인 세상 속의 몸살 얘기입니다.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한국과 일본의 걸그룹들이 때 아닌 정치적 이념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과 정치적 이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좌파라느니 우파라느니 악플에 시달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연. 김진희 기자입니다. B급 감성 콘셉트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걸그룹 크레용팝. 귀여운 외모로 아저씨 팬들을 거느리며 팝저씨란 신조어까지 만들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에겐 보수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회원들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졸지에 우파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들이 온라인 쇼핑몰 광고 모델로 등장하자 일부 진보 성향 회원들이 사이트를 집단 탈퇴하고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광고는 결국 임시 중단됐습니다. 일본의 걸그룹 모모이로 클로버 G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2009년 데뷔해 독특한 개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엔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는 일종의 반일 감정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혐한 커뮤니티 투 채널 회원들은 반일 아이돌로 몰고 가며 한국의 크레용팝이 이들을 따라했다는 표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과열에 의한 마녀 사냥으로까지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연예인들 대중문화를 즐길 때는 조금 더 여유롭고 관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파와 우파, 극렬한 이념 대립이 연예가와 SNS까지 파고들며 나라 안팎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진입니다.